일단은 이거를 최신화를 해야 돼. 그건 알지, 하는 거. 네. 보통 어떻게 하니, 최신화를? 최신화를 이렇게? 아니요, 저는 그냥 클론 해버려? 네, 클론으로 해버려요. 이게 좀 아직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냥 지워버리고 클론으로. 아니, 이거 하나만 하면 돼. 네, 아. 그게 끝이야, 이게. 그 다음에 네. 제대로 됐는지는 git 스테이터스 해보면 알아. 그게 끝이야.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이거 한번 하고 말아, 그냥. 네, 프로그램 마스터. 그러니까 풀이 먼저 알잖아, 네. 땡겨오는 거. 이거 꼭 하고, 그 다음에 일단 DB 구조를 바꿔야 돼. 어디 갔냐? 해주고 그다음에 테이블 명 바꾸는 거는 나도 잘 모르거든. 근데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여기 들어가서 F2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엔터 치고 그다음에 우린 항상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봐야 돼. 여기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남기는 거야. 아, 명령어 아예 나와 있네. 그래야 따라하는 네가 하는 모든 명령은 이걸로 한 명령도 결국에는 다이 남아 있어. 그러면은 뭐 사람한테도 댓글 달수 있고 다할수 있어. 요새 추세가 이렇더라고.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이제 아티클 아이디를 이게 이렇게 F2 누르고 rel 아이디, 이게 릴러티브, 릴레이션, 그러니까 관련된 아이디. 이게 꼭 그게 아티클이 아니라 어떤 게 그렇지, 될지 모르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rel 타입 코드. 그래서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의 패턴이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개발하다 보면은. 이거 하나 하는 것만으로 얘가 범용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그 다음에 이것도 저장을 해버리면 히스토리에서 이게 나오니까. 추가가 됐지.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인덱스를 걸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너가 이걸 걸어야 된다는 생각이 바로 들면은 넌 되게 잘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혹시 드니? 네. 무조건 이걸 먼저 찾고서 그다음에 이게 이걸 찾을 어떤 테니까. 거에 대한 건지. 그치. 얘로 구분을 굉장히 많이 하겠지. 네. 좋아.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 뭘 위로 해야 될까? 코드를 위로. 아니씨, 이거지. 아. 이렇게 하면 뭐야? 대부분이 다 떨어져 나갈 거야. 그치? 아이디가 구분하는 거야. 코드가 그러니까 아니라. 이건 대분류잖아. 이걸로 먼저 검색을 할때 이걸로 분류하면은 초반에 대거 탈락을 못한단 말이야. 이거 하면 완전 다 탈락. 그러니까 이게 훨씬 빠른 거야. 코드가 예를 들어서 아티클 멤버 이런 거 있고 릴 아이디가 그 안에 있는 아이디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맞아. 분류 순서는 이게 맞아. 이게 먼저 아티클이고 아티클의 5번. 이게 맞긴 해. 이게 맞긴 한데, 정말 빠르게 찾으려면은 이게 맞지. 근데 요거는 약간 이렇게 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거는 그치. 근데
이건 정말 필요할 때 닫는 거야. 이거는 네. 약간 뭐 댓글에 뭐냐 게시물에 관련된 네. 것들 다 불러와라. 그럼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 해도 되거든. 네. 근데 이건 약간 옵션이야. 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만 검색하는 거랑 네. 얘 둘 다 검색하는 건 둘 다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일단 당면한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 정말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해주고 히스토리 이것도 마찬가지. 네. 오케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컨트롤 H를 눌러서 네. 커스터마이즈 눌러서 이거 다 빼야 돼. 이건 이거 알고 있었는데 혹시? 이거는 잘 몰랐어요. 검색 H는 아는데. 다 빼야 돼. 네. 그다음에 이런 거 할 때 주의할 게 꼭 이걸 걸어야 돼. 네. 대소문자 구분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돼. 아티클 리플라이. 는 무조건 대문자부터 하는 게 좋아. 네. 아니 잠깐만. 이게 머리를 잘 써야 돼. 이게. 뭐 그냥 가보자. 아티클 리플라이. 그다음에 요거 누르고. 네. 내가 선택한 거 하단에 있는 그 하위에 있는 모든 것들 한 다음에 이거는 리플라이로 바꾸는 거야. 한 번에 바꾸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엔 소문자 네. 리플라이 이렇게 한 번에 바꾸고 네. 그 다음에 DTO 들어가서 이거 바꿔주고 네. 다음에 일단 되나 보자. 아직 그걸 적용 안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네. 안 나오겠지. 그러면은 일단은 DA 여기서 아티클 아이디를 네, 이거는 뭘로 바꿔야겠어? 그 리플 아 그치 렐 아이디로 렐 아이디. 렐 아이디로 바꿔주고 네, 이렇게 해주고 뭐 관련된 건 다 바꿔야지. 사실 이건 왜 이렇게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 조심한다기보다는 정신 차리고 해야 나중에 네. 안 꼬여 이게. 그치. 그다음에 이거 해줬으면은 네. BA 요점 잡아. 여기도 이제 딱히 없네. 여기도 아티클 아이디가 아니라 이게 뭐 related 관련된 아이디 관련된 타입 코드 됐고 됐어. 그 다음에 댓글이 있나 보자. 이거지. 네, 댓글이 요거까지 했어야 되는 거야. 다음에 이거는 넣고 됐고
뭐 해야 되냐? 이제 하면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안 나오겠지. 이럴 때는 F12를 까보면 돼. F12에서 네트워크에서 XHR 이건 알지? 네. 그러면 500 에러 났잖아. 그렇지. 500 에러는 혹시 이런 게 없다 이거야. 아티클 리플라이스 가져오지 못했네. 어디 갔어요? 아티클 리플라이스. 네. 이런 게 있었네. 그치. 이런 게 좀 위험한 거야. 이것도 아티클 리플라이스도 리플라이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아티클 리플라이스도 리플라이스 그렇지 바꿔.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이번에도 500에러. 이럴 때는 요거를 이렇게 탭을 열어가지고 여기서 보는 게 좋아. 렐 타입 코드 안 넣지. 연기의 댓글을 불러왔대. 네. 그거는 왜 그럴까? 거기가 레일 아이디가 아닐 거야. 아티클 아이디로 이렇게 들어왔잖아. 네. 그러면은 바람으로 들어왔어. 어디 갔어? 이렇게 쓰면 요거는 바꿔야 돼. 유틸에서 잠깐만. 릴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키 이름 바꾸는 거야. 대충 뭔지 알겠지? 네. 올드 키 지워주고. 요런 거를 해줘야 돼. 다음에 어딨어? 이제 요것도 이렇게 가져왔지. 될라나? 댓글 수정이? 그 수정은 글쎄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삭제해볼까? 삭제는 잘 되나? 화면에서는 등록이 안 되지. 네. 안 되는 이유도 이렇게 보면 좋아. 여기도 우클릭한 다음에 네. 요거 열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 헤드 들어가서 네. 요거를 URL 요걸로 네. 이렇게 해서 복사한 다음에 이건 알지?
아작스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렐타이 코드가 없다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DAO에 그러면은 to write reply 여기서도 이제 이런 거를 해주는 것이 네. 사용자가 네. 이거를 악의적으로 넘길 수가 있단 말이야. 아, 이게 일부러 댓글을 쓸 때. 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DB에다가 그대로 지금 요걸 그대로 쓴단 말이야. 네. 뭐 지금 요건 딱히 문제가 없긴 한데. 네. 이건 나중에. 네. 멤버 넣고, 타입 넣고, 이거 바꿨고, 그렇지. 수정도 되나 보자. 잘 되네. 네. 어디 갔냐? 뭐야? 범용